제가 오늘 한번 작품 소개도 하려고 합니다. 방금 전에 만들었던 마카롱 여기 전시가 되었고요. 바로 얘는 초반 때 만들었던 진짜 얘는 이렇게 잘 나온 건 처음이에요. 초반 때 이렇게 허니브레드. 다음 얘는 눈이 떨어져서 사인펜으로 그린 애인데요. 양이에요. 손바닥만이에요. 다음은 얘는 진짜 초반 때 레진 처음 사고 만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만들어진 애 생겼고, 얘는 아이스크림. 다음 샐러드. 왠지 모르는 거, 아예 뭔지 모르는 거지. 얘는 마카롱. 어? 구독자 5명 돌파 기념. 돌파는 아니고 살. 이제 5명 기념이죠. 얘는 와플. 예뻐요. 많이 예뻐요. 제가 미사사 재료를 사고 나서 이렇게 잘 고퀄리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. 저한테는 처음에는 조그만한 마을에 샀는데, 조그만한 마을의 재료가 아닌 저한테는 미사사의 재료가 맞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쪼만한 마을도 미사사도 이렇게 생기네. 얘네는 그냥 다 끝에 있는 애들은 다 완성도가 높은 애라기보다는 산 애들, 산 거, 산 거. 옛날에 만든 거, 옛날에 만든 거, 옛날에 만든 거, 옛날에 만든 거, 옛날에 만든 거. 폴리머클레이를 사긴 했어요. 제가 쪼마해서 쓸 일이 없습니다. 이걸 통째로 줄 분을 찾습니다. 신화초 다니는 분들만 그 중에서 거합니다. 얘는 달치님이 쓰시는 폴리머클레이예요. 오븐에만 구워야지 굽는 점토예요. 구합니다. 신화초 다니는 분들이에요. 꼭. 네. 여기 높은 분들 말고요. 제가 이제 올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구하겠습니다. 저희 반 애들이면 더 좋죠. 네. 그 대신에 진짜 이름을 알려드리든지, 막몇 교시 어디서 만나자 그런 걸 살짝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에 살짝 이제 3학년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많이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얘 올려야 되구나. 편집을 해야겠어요. 얘는 모르겠는데. 마카롱 만들기. 자, 여기서 제 작품 소개를 끝내겠습니다. 뿅!